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문스튜디오 트레인봇, 이제 라이덴 마지막 타자 MS05번 그린존 이제 스위켄 제품입니다. 야, 06번이 먼저 나오고 05번이 그 다음에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왼팔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친구고, 이제 드디어 문스튜디오 라이덴 이제 완성품이 합체가 가능해지는, 근데 문스튜디오 제품들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캉토이 제품도 아직도 합체가 안 되고, 데빌 세이비어 데바스테이서도 이제서야 합체가 되는데, 문스튜디오 제품 굉장히 빠르게 출시를 해줬습니다. 물론 조형들이 비슷비슷한 점들, 그리고 돌려쓰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MS06번 이제 세이잔 제품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신이나 뭐 합체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문스튜디오 05번 그린존 스위켄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인트 도색 빨간색 한쪽 살짝 들어가 있는 캐논 한자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덴으로 합체됐을 때 쓸 수 있는 이런 날개 파츠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요 부품을 빼고 이 조인트 껴가지고 뭐 뒤에 날개처럼 달아주셔도 되고, 근데 이제 문스튜디오 제품들 모으시는 분들 이제 라이덴으로 보통 합체 해놓으실 테니까 아마 날개로 그냥 따로 빼놓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석으로 된 이제 량과 량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 부위 파츠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꼭 바이저를 쓴 듯한 저렇게 얼굴, 눈 들어가 있고요. 옆에 뿔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옆에 부품이랑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이렇게 움직여지지도 않을 뻔했어요. 물론 그렇게 계산을 하고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도색 킴 살짝 들어가 있네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스튜디오 제품들이 품질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매트한 재질로 도색을 해줬고요. 이렇게 무광으로 조금 마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 컬러 잘 들어가 있고, 이런데 포인트 도색들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녹색과 주황색이 섞여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짙은 녹색 굉장히 또 좋아하는 색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복부 쪽에 빨간색으로 부품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쪽이나 뭐 변신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이잔 제품이랑 거의 비슷해요.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변신까지. 그래서 옆모습도 등짐 살짝 있는 모습, 그리고 창문들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쇼킹가 제품에서 창문 누락이 있어서 진짜 QC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번에 05번, 06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도 이렇게 좀 로봇스러운 모습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리어 파츠 앞유리창 나중에 되는 부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360도, 그리고 어깨 들림각은 이렇게 일직선 정도로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 다음에 팔꿈치 많이 접혀요. 이 정도로 접어지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스튜디오는 이 쓰레기 같은 손가락을 모든 제품에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전지가동이라서 이 앞에 쪽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까지는 아니거든요. 관절 강도도 좋고, 이 엄지가 쓰레기예요. 엄지가 이렇게 주먹을 이 엄지로 덮을 수 없는 이 구조,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 이렇게 만든 거를 진짜 모든 제품에 다 동일하게 쓰네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뒤에 손가락 이런 거 걸리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락을 풀어주면은 허리를 이런 식으로 살짝 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합체 시에 쓰는 관절인데 이렇게 허리 옆구리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나중에 컴바인 모드 시에 팔꿈치 관절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 그리고 옆쪽, 뒤쪽 스커트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다리는 고관절 올려줄 수 있는데, 라쳇 관절, 라쳇이 근데 굉장히 경쾌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뒤로도 요 정도, 그리고 벌림각은 이렇게 일직선 정도,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라쳇이 굉장히 튼튼하게 들어있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접혀집니다. 그리고 고관절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확
접어줄 수 있고 회전관절은 따로 없고 이렇게 앞뒤관절 살짝살짝씩 존재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뭐 이런 식으로 발목관절은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접을 수 있는 관절만이라도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세워놨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목관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는 관절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53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이 허벅지 있는 쪽 부품이 이제 합금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무게감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 끝까지 약 23.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고요. 사실 문스튜디오 제품들을 하나하나 다 변신시켜서 로봇끼리의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거의 합체 모드로 둔 상태라서 분해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가타이 쇼우키 제품과의 크기 비교고요. 둘의 장단점이 조금 명확한 것 같아요. MPG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본가답게 몰드나 비클 조형은 굉장히 좋은데 관절 강도라던가 이런 게 조금 불안해서 조금 아쉬움도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스튜디오 05번 그린존 스위켄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이제 변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이잔이랑 진짜 그냥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도색만 조금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쪽 열어서 손가락 안으로 넣어줄 거고요. 닫아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열고 손가락 넣어주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깨 안쪽에 있는 조인트 부품 이렇게 살짝 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열어줄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꺼내서 펼쳐줄 거고 다시 닫아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부품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도색까짐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조인트 반대쪽도 이렇게 살짝 빼가지고 이렇게 올려줄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먼저 살짝 펼쳐주고 여기도 이렇게 펼쳐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도색이 좀 번졌어요. 긁힌 건지. 그리고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안쪽에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뒤쪽으로 보내주고 여기 부품도 이렇게 펼쳐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들고 이중인지 이용해서 뒤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부품 이렇게 펼쳐서 앞으로 쭉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려줄 준비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올려주면서 뒤에 있는 부품을 먼저 이렇게 열어주고 올려줘야 나중에 이렇게 조인트가 맞게끔 됩니다. 이거를 팔을 올려준 다음에 나중에 이 부품을 펼치려고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가 걸려서 펼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펼쳐서 올려서 방향 맞게 이렇게 꼭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부품 먼저 펼쳐주고 딱 방향 맞게 이렇게 조인트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열어주고 반대쪽 돌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고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중인지 이용해서 쭉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이런 식으로 꼭 껴주면 됩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딱 껴주면 되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주면서 안쪽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힌지 이용해서 가지고 와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빼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올리면서 안쪽에 있는 힌지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품 밑에 것도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쪽을 먼저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쪽 조인트를 껴주는 게 변신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조인트를 먼저 껴주면 위에서 이 부품을 체결하기가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체결하고 그 다음에 조인트 안쪽으로 밀어서 꼭 껴주고요. 그리고 이런 조인트들 다 껴주면서 지붕 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 부품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펼쳐주고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고 이런 식으로 꼭 그리고 옆에 조인트 꼭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조인트 껴줘서 앞쪽으로 가지고 와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부품 올려주면서 조인트 껴서 차량의 앞부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퀴 같은 경우에는 힌지 이용해서 꼭 그리고 이렇게 펼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이런 식으로 살짝 쭉 빼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발가락 밀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열어주고 발가락 안쪽으로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벌려줘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체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살짝 빼주면서 까만색 부품 열어주고 바퀴도 살짝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살짝 빼면은 이 무릎에 있는 락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 뒤쪽 부품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까만색 부품 이런 식으로 빼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까만색 부품 내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밖에 있는 부품은 이런 식으로 끝에 있는 힌지 쭉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 끝에 걸쳐질 수 있게끔 안으로 꾹 넣어주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까만색 부품 먼저 이렇게 빼주고 여기 조인트 풀어주고요. 열어주고 바퀴도 가지고 와주고 앞쪽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무릎 있는 부품 락 풀어주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는 검은색 부품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검은색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위로 이런 식으로 쭉 올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체결해주고 여기 끝에 있는 뿌리 쪽 힌지 끝까지 올려주면서 이런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꼭 넣어서 이렇게 체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이제 뒷부분도 거의 끝이 나죠. 그 다음에 발바닥 뒷부분에 있는 이 부품들을 이런 식으로 열어줘서 차량의 뒷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열고 안쪽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열어주고 꾹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밀착시켜주면 되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꾹 밀착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조인트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이 바퀴 쪽이랑 이 밑에 있는 이 부품 조인트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까만색 부품 쪽 조인트 결합이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 잘 눌러줘서 바퀴까지 체결을 해줘야 됩니다. 바퀴는 뭐 살짝 들어주면서 여기 조인트 체결해주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검은색 부품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조인트 빼면서 이렇게 조인트 여기 밑에 있는 것부터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껴주고 여기 아래에 있는 큰 조인트를 껴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결합이 됩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부품 먼저 내려주고 이 부품 가지고 오면서 여기 밑에부터 살짝 내려주고 위에 있는 큰 조인트 이렇게 딱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천장 부품 결합시켜주고 내려주면서 살짝 안으로 먼저 넣으면서 조인트들 딱 결합 딱 시켜주고 옆에 조인트도 이런 식으로 꾹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품을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조인트에 딱 껴줘서 윗 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뭐 이런데 조인트 좀 빠져있거나 하는 데들 다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문스튜디오 05번 그린존 이제 스위켄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이 주황색이랑 이 녹색의 색감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나왔던 세이자는 이제 뭐 베이지색이랑 빨간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녹색이랑 주황색 섞여 있는 게 더 이쁜 것 같고요. 그래서 앞모습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 깔끔하게 앞유리창에 잘 들어가 있고요. 옆에도 다 클리어 파츠 이런 덴 플라스틱이고 창문들은 클리어 파츠로 또 넣어줬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분할해준 그런 창문 느낌을 많이 내줬고요. 이제 MPG 쇼키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파츠에다 도색을 해준 그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클리어 파츠 부품들을 써줬네요. 단가가 아무래도 조금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비클 모드 이런 덕트 표현도 잘 해줬고요. 뒷모습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도 굉장히 깔끔해요. 뭐 세이잔이랑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안쪽에는 이렇게 컴바인 모드 손가락 쓸 수 있는 거 들어가 있고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안쪽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껴주면은 또 수납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바퀴도 굉장히 잘 굴러가게 설계를 해줬고 레일 같은 게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제 MPG는 레일 같은 것도 넣어주는데 근데 이제 세이잔이랑 진짜 별다를 게 없는 그런 변신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PG랑 제일 많이 차이나는 점이 이런 바퀴 뭐 레일이 없는 건 그렇다 쳐도
아, 모든 바퀴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MPG 쇼키 같은 경우에는 뭐 바퀴는 별론데 이제 MPG에서 나올 개츠에이 바퀴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비클 모드 잘 들어가 있고요. 뭐 세이지한테 설명드렸지만 여기 위에다가 이런 날개 같은 거 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스튜디오 05번 그린존 스위켄 제품의 컴바인 모드 변신 영상입니다. 세이지한이랑 완전 동일해요. 일단 여기 캐논 동봉돼 있던 거 이렇게 빼주시고 안쪽에 있는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꾹 하고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퀴 접어주고 안쪽으로 힌지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꾹 껴주고요. 다리부터 변신할 거예요. 여기 위쪽에 천장부터 이렇게 분해를 해줄 거고 앞으로 가져와 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조인트 빼주면서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서 조인트 꾹 해서 고정시켜 주고요. 반대쪽 옆에도 이런 식으로 조인트 빼주면서 가지고 오고 접고 조인트 꾹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퀴 체결 풀어주고요. 이렇게 가운데를 다시 조인트 빼주면서 나눠줍니다. 여기 안에 이 검은색 쪽 조인트 결합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손 안 다치게 조심해주고요. 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펼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부품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다리 이런 식으로 빼주고 부품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퀴 빼준 다음에 다시 살짝 가지고 와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검은색 부품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가락도 다시 이런 식으로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무릎 관절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바깥쪽 검은색 부품을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검은색 부품을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바퀴는 힌지 접어주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조인트 피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안에 넣어주고 바퀴 닫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검은색 부품 이렇게 가지고 오고 접고 펼쳐서 딱 부품 고정되게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요거 펼쳐주고 내려주고 이러면은 이제 어깨 쪽 위에가 완성이 되죠. 반대도 동일해요. 바퀴 살짝 올려주고 발바닥 이렇게 펼쳐주고 부품 안으로 넣어주고 닫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다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검은색 부품 옆으로 그리고 이렇게 펼쳐주면서 이 검은색 부품도 안쪽으로 넣어주고 다시 안으로 넣고 무릎관절 이용해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검은색 부품 빈 공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방향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퀴는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접어서 안으로 쏙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발목 쪽 부품 다시 가지고 오면서 조인트 꾹 껴주고 위에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검은색 부품 이렇게 펼쳐주고 접어주고 여기 위에 체결될 수 있게끔 살짝 들어서 꾹 껴주고요. 그리고 이쪽 부품 펼쳐주고 내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합체 시에는 이 부품을 벌려진 상태로 이렇게 어깨 조인트 부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껴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번에도 이쪽 검은색 부품은 굉장히 조인트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나중에 합체할 때 제대로 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고요. 팔꿈치가 왼쪽 손이 될 수 있게끔 접히게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 앞쪽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살짝 내려주면서 이렇게 부품을 내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부분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손가락 파츠 세이잔 때 설명드렸지만 여기 있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 이런 식으로 저 구멍에 넣어서 펼쳐지면서 여기가 다시 내려지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서 팔이 빠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펼쳐서 부품을 먼저 넣어주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검은색 부품들이 옆으로 펼쳐지게 만들어주고 먼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 부품만 이용해서 가운데로 눌러주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뺄라 그래도 빠지지 않게끔
고정이 되는 그런 설계고, 그 다음에 다시 가지고 와주면서 위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안쪽에 있는 이 부품 빼서 조인트 이런 식으로 껴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합체 손가락을 잘 정돈해주면 문스튜디오 05번 스위켄 제품의 컴바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세이잔이랑 완전 변신은 동일한데, 야 진짜 색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하네요. 진짜 크기 보이세요? 야, 이만한 크기가 한쪽 팔로, 그리고 팔꿈치 관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무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축 처지는 거는 있지만, 뭐 낙지 관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라이덴의 왼팔 색감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요. 세이잔도 설계 좋고 다 했는데, 그쪽 색깔보다는 이 스위켄 색감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이게 나중에 조인트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와팔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세이잔이랑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합체 팔로 된다고 생각하면 빨리 합체를 시켜보고 싶은데, 일단 이제 라이덴 합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따로 리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문스튜디오 마지막 타자 라이덴 MS-05번 그린존 스위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